자, 우리 저 캘큘러스 1 파이널 PBL 리포트 두 번째 발표는 백승준 군이 167쪽 내용 분량을 한 7분에서 8분 정도에 7분에서 10분 정도에 네, 안녕하십니까. 서재 부품 융합공학과 백승준입니다. 저는 PBL 리포트 처음에 저희가 강좌 시작하기 전에 봐왔던 강의 계획서를 이제 추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강의를 배우면서 진행되었던 학습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실습실에서 주로 사용하던 세이지 명령어 등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적었고, 챕터 1 참여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강좌가 진행되면서 배웠던 수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파트 1부터 이제 파트 3-1까지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복습하는 과정이었고요. 파트 3-2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학 미적분학을 배우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의 파트에서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근사의 find root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그 근에서의 근사하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트가 끝날 때마다 이제 제가 간단히 느꼈던 내용을 이렇게 적어봤고요. 파트 4에서는 역함수, 역삼각함수, 쌍곡선함수, 역삼각선함수에 대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파트 5에서는 함수의 극한, 파트 6에서는 도함수, 접선의 방정식, 미분 법칙 등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코드를 통해 이제 값을 구하는 것도 이렇게 추가를 해 봤습니다. 이제 파트 7, 연쇄 법칙, 음함수와 매개 변수 함수의 미분법 등에서 배웠고, 여러 개의 함수가 이제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그 합성하여서 미분할 수 있다는 연쇄 법칙과 이제 음함수의 미분, 그리고 이제 매개 제3의 변수를 매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제3의 변수에 대해서도 매개 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파트 8,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법, 선형 근사에 대해서도 학습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그리고 코드를 사용해서 값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형 근사와 미분, 여기서 이제 선형 근사의 근사값의 오차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알수 있었습니다. 파트 9에서는 쌍곡선 함수 미분법, 역삼곡선 함수 미분법, 평균값 정리, 로피탈의 법칙 등에 대해서 배웠는데, 쌍곡선 함수와 역삼곡선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식으로 간단히 이제 나오는 것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극한 법칙이 사용될 수 없는 극한 문제인 이제 부정형에 대해서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면 이제 그 극한을 값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걸 세이지를 통해서도 이제 여러 줄의 명령어를 통해서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이제 집축적으로 한 줄의 명령어로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파트 10에서는 앞에서 배운 도함수와 이기 도함수를 응용해서 이제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혹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가는지를 배웠고,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대학 미적분학에 들어와서 처음 배웠던 find root를 통해 근사하의를 찾는 방법 외에 뉴턴의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웠고, 이제 2학기에 배우는 경사화근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파트 11에서는 이제 부정적분,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정적분, 정적분의 기본 정리, 이상적분 등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고, 파트 12에서는 저희가 이제 배웠던 적분을 통해서 넓이와 부피, 호의 길이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알수 있었고, 직교 좌표를 극좌표로 변환하는 방법, 혹은 극좌표를 직교 좌표로 변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체의 입체적인 부피에 대해서도 이러한 적분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레볼루션 플러스 통해서 그래프를 직접 눈으로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원 파이 r 제곱으로 그 원의 면적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 단순한 그 아이디어가 바로 그 적용돼서 저기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공식 이해하기가 훨씬 눈으로 보니까 쉽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공식들을 많이 소개했지만 그 공식들이 다 쉽게 구해질 수 있는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었죠. 코드 하나로. 네, 맞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특히 그 백승준 군이 잘한 거는 저 뒷부분에 그 코드를 쭉 그 문제별로 다 그 모아놨던 것이 그게 인상 깊었어요. 쭉 갑시다. 네, Q&A 참여한 횟수가 몇 번이었죠? 저희 90 잠깐만 발표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강좌를 배우면서 알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각 문제별로 이제 어떠한 코드를 사용하여 이제 그 값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정리들마다 이제 느낀 점에 대해서도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챕터 2 이제 제가 Q&A 게시판에 참여한 내용인데 총 95회 참여했고 제가 올린 게시글은 25개 정도였고 또 다른 학우들의 댓글을 달거나 혹시 질문들에 답변한 횟수가 70회 정도 됩니다. 이제 챕터 3는 이제 제가 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적어보았고 이제 챕터 4장입니다. 오케이. 이제 미드텀 PBL 보고서 발표 후 이제 교수님께 조언을 듣고 이제 앞에 내용을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하였고 지금 백군은 이 뒤에 부분 뒤에 정리를 할 때 그 앞에 그 이군이 한 것과 또 약간 다르게 이 코드 중심으로 그 이 문제는 이 코드 갖고 이렇게 풀면 된다 하는 식으로 쭉 정리를 해서 아마 저 자기 보고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 비슷한 문제 푼다 그러면은 뭐 내 홈페이지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본인 거 가지고 되게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파트 6부터 해서 이제 다른 학우분들이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코드 위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어떠한 문제를 이러한 문제를 이제 코드 어떤 것을 사용해서 결과값을 도출했으며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제 한 페이지에 되도록이면 한 문제만 들어가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음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있을 때 세이지를 통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이제 답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3주차까지 이제 테일러 급수와 맥클로린 급수까지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코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Q&A 게시판에 올려주신 기사 자료를 통해 다른 학우들과 이제 토론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느낀 점을 적어보았고 이제는 저희 팀에서 이제 포물선 운동을 주제로 이제 프로젝트 활동한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챕터 6 제가 이제 PBL 보고서를 마칠 때마다 첫 번째 PBL 보고서, 미드텀 PBL 보고서, 세 번째 PBL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PBL 보고서에 대해서 각자의 느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수학에 대한 과정을 많이 학습하지 못해서 이제 대학에 입학했을 때 자신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복습하고 대학교 미적분학에 대해서도 이제 어려운 수학 개념들에 대해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제 다양한 함수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코드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좀 많이 늘었던 부분이었고요.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길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많은 문제들을 풀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다 대부분 다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제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이렇게 저기 토론하면서 그 한 학기를 배우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제가 모르겠는 이제 개념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제 Q&A 게시판에 올리면 다른 학우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값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이해하는 것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세 번째 준비하세요.